택시들이 오른쪽에 쪼르륵 서 있고요. 택시 때문에 잘 안 믿어. 자전거 한 대 오네요. 또 오네요. 또 오네요. 예. 또 오네요. 또 오네요. 예. 이렇게. 어린이 자전거는요. 하나 지나가면 또 와요. 보세요. 여기서 나가는데 자전거 한 대 오죠? 예. 자전거 한 대 오길래, 또 오면 어떡하지? 하고 소리, 속도를 줄였대요. 아이고, 그랬더니 역시. 뒤에 또 와요. 이게 완전히 역방향으로 오잖아요. 역방향으로. 물론, 택시들이 있어서, 택시만 없었으면 자전거는 이렇게 가고, 난 이렇게 가고 그러면 되는데, 여기가 아마 택시들이 쪼르르 손님이 많은 곳인가 봐요. 만약에, 첫 번째 자는 봤어요. 두 번째 자전거랑 얘가 피하지 못하고 사고 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? 자전거 100% 잘못일까요? 자전거에 갑작스러운 역주행이니까 자전거 100%일까요? 그렇진 않습니다. 여기가 횡단보도가 있잖아요.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.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선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. 택시가 그래서 안 보이죠? 그리고 여기 잠깐, 예. 오토바이에서 천천히 발로 이렇게 끌는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야 돼요. 왜? 애들이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자전거랑 부딪혔다 하면은 자전거 더 잘못했지. 지금 이렇게 역주행으로 왔으니까요. 하지만 오토바이에게도 이곳 도로 상황이 좁고 복잡하다. 그리고 주차단차 때문에 시야 확보 안 된다.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올지도 있지 않느냐. 애들이 나올 수도 있다. 그래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갔어야 되는데 왜? 정선은 어디에 있는데 여기쯤에서 택시보다 더 들어가기 전에 확인했었어야지. 근데 왜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갔느냐라는 측면에서 오토바이에게 한 30% 정도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도 인정될 거예요. 예. 저럴 때 오토바이 무과실 아닙니다. 그래서 항상 자전거가 어린 자전거가 나타났다. 뒤에 또 온다. 또 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. 그러면 자전거는 어린이들 갑자기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른다. 내가 조심하자. 만약에 스쿨존이었으면,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면, 민식이법 위반으로, 만약에 부딪혔으면, 처벌될 것 같아요. 참 힘들고 무섭죠?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조심해야 되고요. 어린이 보호구역 아니다 하더라도, 애들이 뛰거나, 애들이 자전거 타고 오면은, 그 뒤에 또 다른 애들이 있다! 라고 생각하십시오.